돌면서 회축. 태권도 선수였던 민영진 이제 킥복싱 무대에 섰습니다. 자, 정말 소름사 후보와 두 선수 모두 복장이 네, 굉장히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민영진 선수는 이제 태권도 도복 바지 그대로 입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룽 선수는 또 영화에서 보면 소림사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종격투기죠. 정말 재밌겠네요.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미들킥, 여기에 다리를 걸어보는 일로 민영진의 미들킥 돌면서 회축. 아, 이거 소리가 뭔데요? 예. 낯선 환경에서 또 낯선 선수가 정통으로 들어갔는데 다운이 아웃이 됩니다. 다운입니다. 예. 야, 묘기와 같은 기술이 네, 540도 턴 차이 들어갔죠. 예. 실전에서 이런 기술이 다시 미끄러지고요. 갑자기 일루 선수가 바빠졌죠. 예. 점수를 잃고 있다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짝 몸 꺾였고 하이킥으로 여기서 일룽도 답을 내려면은 펀치를 부지런히 뻗어줘야 되는데 예. 안 내고 있네요. 로우킥 다시 로우킥 펀치 먹었습니다. 예. 가볍게 먹게 했었다면은 민현진 선수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자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겠죠. 그다음 저그리를 뚫렸다는 것 자체가 실수거든요. 예. 그래도 민영진 선수 다시 한번 예. 카운터성으로 일롱 약간 변칙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민영진 선수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듯한 그런 인상이네요.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다시 잡습니다. 살짝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민영진 백스핀 블러시도 아, 이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룽 선수는 앞으로 확 들어오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예. 킥을 어지간히 빠르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먹혀요. 그렇군요. 그래서 속이는 동작을 한번 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하이킥 두 차례 실패 민영진 로우킥 한번 허용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운영 면에서는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다운을 하나 뺏었습니다만은 박수 받기 좀 힘들어요. 예. 차라리 리시를 끊어주는 게 나아요. 예. 민인희 선수도 이게 펀치를 좀 써야 되는데 예. 너무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고요. 20여 초 로우킥 다시 휘청 미들킥. 자, 이렇게 쓰러지는 것은 그러게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라이트 레프트 이어서 또 한 번 쓰러친 일룽이었습니다. 아, 일룽 선수는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로 보이십니까?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격투기 경기하고는 조금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금 안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아. 모습들은 실은 실전에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하지만 격투기 경기에서는 점수로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걸 그렇지. 오히려 맞고 떨어지는 거고요. 예. 일룽 선수는 격투기에서 아주 임수준 선수입니다. 예. 오늘 한국 선수들이 생각보다 조금 전적이 안 좋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덕한과 무림풍이 3승씩 주고 받고 네. 있고요. 민영진 선수도 지금 다운 한 번을 뺏어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 맞이하고 있는 킥복싱 무대. 네. 조금 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또 마음도 가볍게. 예.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다시 잡고 넘어뜨리고 있는 일롱. 예. 이런 기술이 나쁜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1홀에서는 점수로는 안 되죠. 그렇죠. 돌면서 계속 지금 넘어뜨리는 모습이고 넘어지는 모습인데, 실은 올림픽에서도 태권도를 중계를 하면은 자꾸 넘어진다는 것 때문에, 예, 사람들이 원투인데 로우킥에 살짝 피쳐. 네. 하이킥 이렇게. 네. 이런 이제 격투기에서 마저 자꾸 넘어지면은 조금. 네. 좋지 않은 소리 나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일룽의 로우킥 나쁘지 않았어요. 예. 라이트 펀치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다리를 지금 바꿨고요. 레프트 한번 허용. 라이트 일롱 조금씩 다가옵니다. 레프트 툭 던지고요. 무릎 공격. 브레이크인데. 그렇죠. 예. 예. 하이킥 슬그머니 뒤로 피하고 있는 민영진. 자, 민영진 선수는 항상 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돕니다. 예. 저는 이미 일롱 선수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라이트 레프트. 아, 제가 쓰면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좀 펀치 환경에는. 네. 또 넘어졌고요. 조금은 펀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 민영진 선수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이게 킥복싱이라든지. 예. KO 룰에 맞춰서 하는 움직임 전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예. 민영진 선수가 로우킥 쪽에 좀 쌓인 듯한 그런 인상이 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다시 로우킥. 로우킥. 일룡 선수를 꾸준하게 좀 데미지 피고 있네요. 예, 계속 로우킥, 또 한번 로우킥. 자, 민영진 선수 지금 다리 왼쪽은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예. 하이킥 일룡. 다운 직전. 왼손, 또 한번 왼손. 다운 직전이에요. 예. 로우킥. 다운. 무너집니다. 민영진. 민영진이 이렇게. 대결에서 서로 이긴 걸로 서로 되죠. 예. 일룡 선수는 이제.